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원기정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술을 의미합니다. 지방분해 주사라던가 카복시라던가 그런 시술을 통해서 지방세포를 분해함으로써 우리 몸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방흡입은 수술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우리 몸으로부터 파괴 분리해서 흡입해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방분해와 지방흡입을 비교를 해보면 그 효과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지방흡입 수술을 권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 이식 수술은 그 이식하는 지방세포를 어디든지 구할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허벅지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복부 지방도 충분히 엉덩이나 가슴에 이식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지방 흡입 수술은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는 다른 수술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지방 수술을 한 다음 날부터도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한 열흘 정도 지난다면 조깅이라던가 가벼운 운동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근육은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지방흡입은 우리 피하 지방 중에서 심부에 속하는 심부 지방을 주로 뽑는 것인데요. 만약에 피부나 근육에 손상을 준다면 그것은 수술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육 손상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지방흡입을 한 다음에 환자분들이 살이 찌시면 재발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는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지방세포가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이 찐다 하더라도 수술 전처럼 어떤 몸매의 균형을 흐트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흡입 후에 살이 찌시면 기존에 있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이어트를 하시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방흡입에 있어서 통증은 사실은 모든 성형수술 중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지방흡입이 비록 부위는 넓지만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층만을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것은 근육이나 뼈를 손상받았을 때 가장 통증을 많이 느끼고요. 지방층이나 피부의 손상을 받았을 때는 통증이 그리 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흡입 수술은 성형수술 중에서 통증이 가장 적은 수술에 속합니다. 일단 요요 현상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요 현상은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을 때 리바운드로 다시 살이 빨리 찌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방흡입을 한 경우에는 다시 살이 급격하게 불어나진 않습니다. 지방흡입에서도 염증이 생긴다거나 피가 고인되거나 하는 일반적인 수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고요. 지방흡입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거의 90% 이상 수술의 잘못인데 특별히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수술하는 사람이 주의 깊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은 마치 운전할 때 안전운전만이 최선의 예방책인 것처럼 수술도 수술하는 사람이 주의 깊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지방흡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질문이 뭐였지? 네, 심하게 다이어트를 한 경우에 다시 합시다. 네. 좀만 있다가.